Trails of Nero. What? The Hollow. Yes. 자, 오늘 스키비 토요일날 제24화 레전드 리액션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어이고? 뭐야, 일반 카메라맨인데? 거기에다가 저번에 나왔던 그 새로운 타입의 또 TV맨이잖아요. 또 해외에서는 지금 퍼플 TV맨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야, 얘는 뭐 일반 카메라맨인데 카메라맨처럼 뭐 CCTV가 몇 개 달려있는 거야? 양 어깨에도 달려있네요? 자, TV맨에다가 저 카메라 하나 달아줬거든요? 야, 일반 카메라맨들도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어. 현재 퍼플 TV맨의 시점입니다. 오, 야야야, 순간이동으로 들어온 거야? 아, 보라 파장 써가지고 지금 조종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자, 훌륭한 부하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바로 아이언맨 마냥 막아주고. 어? 너의 머리로 된 거. 와! 아, 징그러워. 뭐야 이게. 잠깐만, 설마 또? 와! 머리가 그냥 출입키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기괴하다 이거. 잠깐, 이거 퍼플 TV맨 좀 뭔가 능력이 되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텔레포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고속이동도 가능한 것 같고요. 저 머리 좀 제발 그만. 어? 잠깐! 저 가운데 카메라면 익숙한데요? 그 TV용은 사생팬 아니에요? 아, 아직 살아있었구나. 잠깐만, 얘도 살아있었는데 그러면 설마 우리 상토르펑맨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겠는데? 아, 잘 자라 우리 아기. 아우, 잘했어. 어, 정신 차렸나 보다. 안 되지, 잘 가라. 아, 제발 저 키 좀 그만. 나 볼 때마다 섬짓섬짓해. 잠깐만, 인간인데? 사람이잖아! 어, 저번에 사람 나오거나도 또 사람 나왔어. 오, 그 스키베디의 그 변기 모양의 얼굴로 바뀌어버렸는데, 원래는 진짜 인간이었던 거야 사실? 그 변기의 주 재료가 사람? 와, 어이구. 근데 아, 뇌가 썩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더 이상 인간 상태가 아닌가 봐요. 약간 변기가 되기 직전에 약간 모습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부 불태워버려. 아, 이제는 뭔가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마냥 병맛이 아니야 이제. 오, TV 우먼이다. 아하, 결국. 날 좀 봐줘요 내 사랑. 오늘도 무시해버린 TV 우먼. 그리고 이거는 생긴 게 뭐 또 스피커맨이랑 뭐 약간 신호등 같은 거에 달려있고. 잠깐만, 이거는 뭔가 타이탄처럼 생겼다. 가운데 변기 있고. 설마 변기들도 타이탄이 등장하는 거야? 팔다리가 다 생겼어. 거기에 이거 비토일렛이잖아. 내가 알던 모습이랑 좀 다른데? 머리에 뭔가 쓰고 있고요. 코어 달려있고, 거기에 이거 팔 달려있는 모습까지. 타이탄 G토일렛 탄생 예정인가 보다 이거. 이 세계가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 거야. 자, 텔레포트로 또 어딘가 이동하는 퍼플 TV맨. 어? 지금 TV진영 그 연구소로 왔네요. 아, 이거 기민인가 봐. 카메라 쪽한테도 뭔가 숨기고 있는데? 왜 안 보여주려고 그러지? 어? 뭔가를 찾았나 봐요 지금 타이탄 TV맨. 변기들이 잔뜩 모여있고. 변기 쪽도 이제 팔다리 달려있는 게 기본이다. 야, 얘네들 뭐 깐부인가 보네. 야, 변기들도 우정 있었어?
땅뚫어뻥맨이랑 그 암살 카메라맨이랑 그 하이파이브 한 거 생각나네. 비틀레. 아, 부상 잔뜩 입었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겨우 도망쳐 온 느낌인 것 같은데요. 걸렸다. 들켜버려서 어떻게 도망쳐! 걸리면 안 돼. 아이고, 잡혀버렸네, 결국에. 야! 자, 지금 G-Toilet 진영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 급습을 할 모양인가봐요. 오케이. 야, 너네는 그냥 만신창인데? 너네는 그냥. 가라! 그래, 너네 집에 가서 좀 치료 좀 해. 타스맨 생얼 공개, 최초 공개. 오 예스, 오 예스. 집 간다. 오 예 예 예. 신났어 아주 그냥. 아, 신났구만 진짜로. 개천쟁 오늘 끝나. 아, 타팀에 화났어. 이거 발작해버리는데요? 아니, 산채로 잡아오라니, 이거 너무 힘든 미션 아닌가? 어쨌든, 됐든. 뭘 보고 놀란 것 같고. 왜 그래? 또 다른 곳인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아스트로 진영들 본격적으로 활개치기 시작했나봐요. 드디어 숨겨왔던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 아스트로 나왔다. 갑작스러운 급습. 자, 파장 공격도 이제 선글라스로 막아주고요. 잠깐! 진짜 아스트로들! 갑작스러운 총공격이에요! 잠깐만, 지토일렛 진영만 약해졌던 게 아니라 사실 그 카메라 연합들도 지금 만신창이었단 말이죠. 오히려 당하는 건 우리였고. 이건 또 뭐야? 타이탄 아스트로야?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카메라 연합도 이거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는데? 어? 타카맨! 설마! 아! 타카맨이 지금 대신 희생해가지고 시간 벌어주려나봐요. 아! 던져놓고 나머지는 긴급 대피해요. 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타카맨? 이제 살았나 싶었는데 이거 진짜 죽는겨? 안돼!